알파 5000은 소니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. 이전에 넥스 3N과 5T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외형은 3N과 비슷하고 이제 그립 부분은 5T 쪽에 더 가깝습니다. 보급형에 해당하는 기종인 만큼 이제 심플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상부에는 이 플래시 팝업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우측에만 버튼이 존재합니다. 이 상부에는 핸드줌 레버, 셔터 버튼, 전원 버튼이 있고 동영상 버튼이 있습니다. 메뉴 버튼과 디스플레이, 연사, ISO, 노출 보정, 재생, 물음표 버튼이 있는데 기본적인 조작은 이휠 다이얼을 컨트롤 휠 다이얼을 이용해서 되고 이네 방향이 모두 버튼으로 눌리게 됩니다.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사용자 정의 키 설정을 하면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제외하고 좌우 가운데 하단 이 물음표 버튼 다섯 가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다섯 가지 버튼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많지 않은 보급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. 터치 LCD는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팝업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. 노출 고정을 해놨는데 이곳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심플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선보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